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 장유리나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눈과 비는 오늘까지도 이어진 곳이 있었는데요. 그럼 내일의 날씨는 어떨지 일기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기준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만들면서 대기 중 구름을 소산시켜 맑은 날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 기준 모식도를 보시면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는데요. 고기압은 주변 공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동풍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구름 분포도를 보시면 동해안 지역과 또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이 색이 짙을수록 구름이 많은 것을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분포도입니다. 왼쪽 그림은 오늘 낮 기온, 오른쪽 그림은 내일의 낮 기온인데요.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따뜻한 것을 뜻합니다. 내일 낮 15시 기준 분포도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면적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보다 내일 낮 기온이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름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햇빛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낮 동안에 쌓였던 온기가 바로 대기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그림은 내일 오전의 기온, 또 오른쪽 그림은 내일의 낮 기온을 뜻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보라색과 또 하늘색은 영하의 기온을 뜻하고 또 노란색 등 영상의 기온을 의미하는데요.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낮아져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다시 한번 모식도를 보시면 서쪽에 비해 동쪽과 또 남쪽의 등압선이 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바람이 북동쪽에서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었고 내일은 남쪽과 동쪽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은 오늘 밤까지 바람 강하고 그 밖의 해상은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큐였습니다.